악동이죠. 로데프시 무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바로 길버트 아이브리입니다. 아직 뭐 막내를 또 학교로 계속 보내야 되고 하니까 파이트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됐는지 틀렸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돌프씨 공사체 무장 그랑프리 시작하자마자 길버트 아이브리 택다운 성공시킵니다. 계속해서 왼팔 하이키락을 노리고 있는 아이브리고요. 네, 하지만 몸을 돌려서 수비해내는 마이티모. 아까 움직임들을 보니까 파운딩을 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잡아 자, 왼팔 안 받네요. 한방 좀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버텨낼 수 있을지 마이티모. 괜찮네. 네. 자, 이걸 버텨내나요 마이티모? 자, 팔 방향이 계속 들어주고 있는데 이걸 버텨냅니다. 자, 반대편으로 좀 눌러주고 있는데 팔의 방향. 자, 결국 버텨냈습니다. 꺾이는 포인트는 벗어났고. 네. 골절이 됐습니다. 네, 팔을 다친 것으로 보이고. 네. 자, 결국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마이티모가 버텨봤지만 결국 좀 무리였네요. 네, 일단 탈골이 아니라 이제 골절인지 탈골인지는 뭐 자세히 검진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네. 탭을 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버틸 수, 있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겨야 된다는 뭐 승리욕 뭐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네. 버텨봤지만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뭐 길버트 아이브리 서브미션 기술을 넣고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겠죠. 그렇죠. 네. 네네. 자, 아무래도 뭐 마이티모 입장에서는 또 가족들도 많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사명감에 좀 버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길버트 아이브리 결국 1라운드 때 안바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길버트 아이브리 안바라뇨. 저는 네. 조금 너무 놀랐고요. 사실 당연히 저는 옛날에 어떤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브리라면 타격전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안 보이는 사이에 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굉장히 높이고 돌아온 아이브리입니다. 강력한 공격으로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아이브리 타격은 또 워낙 좋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에 마이티모를 쓰러뜨렸고 테이크다운만 한 게 아니라 포지션 유지 능력이 아주 좋았습니다.